정부가 종교조를 시작으로 해서 노동 탄압 법사위 간사는 앞으로 이제 위장이 튼튼한 정부 맞죠? 재보선 선거 결과는 이 과거로 인해 미래를 향한 이 대한민국의 전진이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국민의 심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처럼 피어오르고 있는 경제 회복의 이 불씨를 타오르게 할 불소식의 법안들과 예산을 조속히 심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 불확실성, 이 우리 경제에 최대한 막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시대에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그런 비전도 제시를 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오해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정치권이 우리가 할 일은 다 제쳐두고 이 일에만 나선다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논란만 증폭시키고 국민 분열만 초래하게 됩니다. 이제 정치권은 이 문제는 이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두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침 어제 대통령께서도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국민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법에 의해 중립 의무가 부여된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모든 논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 정책, 체감의 3원칙 하에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대안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공방으로 인해 민생 이슈들이 묻히고 일부에서는 본질에서 벗어난 포통국감, 기업국감, 벼락치기국감 등 생산성 없는 국감으로 비판을 받은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상시 국감뿐 아니라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상임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법사위 정상화, 대정부 질문 제도 개선 등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야당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응을 기대합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된과 동시에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 정부의 시정연설 등 정기국회 일정이 빼곡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 살리기 법안 처리, 예산 심의 등 정기국회의 본게임이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민생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해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민생을 챙기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국감은 민주당이 사사건건 대선 불복 정쟁 국감으로 몰아가 정책 국감이 거의 질식하다시피 하였으나 그 와중에도 우리 새누리당은 차분하게 민생, 정책, 체감 국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본 탑재되어 있는 앱을 이용자가 삭제 불가능하도록 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 또 국내 대형업체 제품의 영유아용 분유와 이유식에서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한 것, 불량식품 등 위해 사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에 대해
전문 재판부를 설치할 것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사안, 또 알뜰 주유소의 품질 프로그램 가입 의무화 필요성의 제기, 국공립 병설 유치원에서의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점의 지적과 대책 마련 촉구, 신용카드사의 고금리 리볼빙 서비스 시정의 필요성 제기, 중국산 소화기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국내산 제조품으로 판매되고 국내 소화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우리 당은 먹거리 안전 문제와 스마트폰, 신용카드, 주유소 등 생활 밀착형 이슈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점들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이번 국정감사의 후속 조치로 그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기되었던 주요 민생 현안 중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나 예산 반영과 조정이 필요한 사안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막말 구태국감에서 차별화해서 국정감사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감이 끝난 다음에도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챙겨 행동하는 민생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그 법안과 예산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각 상위별로 당정협의를 실시해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반드시 챙겨야 할 시급한 법안들과 민생과 관련된 예산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 기간 중에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전화를 주셔서 특히 부동산 관련 법안 등 민생 법안들이 국감 끝나자마자 처리되느냐고 문의하시는 등 민생 현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절박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잘 경청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새누리당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국민분들의 생각과 민당과의 생각의 차이도 참 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미래로 가라고 하는데 민당은 자꾸 과거로 가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라고 하는데 민당은 댓글 정치판 싸움을 접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국민들은 정치 바람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대통령에게 말씀하라고 강권해 놓고서 정작 말씀하시면 왜 그렇게 말하냐고 따집니다. 세상 만사가 다 대통령 탓입니다. 대선 패배 책임도 상대방 후보였던 대통령 탓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남의 탓이면 민당이 짊어지려는 몫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당내로 쏟아지는 시선을 당 밖으로 돌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가 지나치면 세상의 시선이 민당에게 옮겨갈 것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관행들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고압적 태도 관행입니다. 일부 상임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호통치고 또 윽박지르고 또 으름장을 놓고 또 질문만 하고 답변은 가로막는 고압적 태도 관행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의혹 만들기 관행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소위 의혹이란 이름으로 국정감사 기관장에서 유포되는 의혹 만들기 관행이 있었습니다. 셋째, 과도한 월권 관행입니다. 국정감사가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감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과도한 월권이 있었습니다. 넷째, 거칠의 관행입니다. 국감 역사상 최다인 628개 기관 감사, 200명의 기업인 증인 채택은 20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 국정감사가 소화될 수 없는 역부족인
정말로 내실을 기할 수 없는 거칠의 관행이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이 된 지 25년째입니다. 이제는 국회 스스로 이러한 불편한 관행들을 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국정감사 제도를 탄력적으로 변형하는 방법도 강구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년 국감에서 반복되는 것이 공공기관에 대한 지적입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예산 낭비, 부실, 도덕적 해이득에 대한 지적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기국회와 분리해서 각 상임위별로 지정된 시간에 세밀히 진행을 시키고 그만큼 확보되는 시간은 정기국회의 핵심 역할인 예산국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국정감사 제도에 대한 개선책은 여야 정치권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일정과 정계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양당 합의가 있어서 각 의원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먼저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서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또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11월 12일 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11월 13일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 변경과 변경으로 인해 정기의 의사일정도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감사원장 임명안 동의안은 11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11월 18일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개입 활동을 한 바가 어제 처음으로 지적했습니다. 사실 우리 여당은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과거를 지적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책 협약을 종료하고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앞으로 허용을 하겠다.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해고자 모두를 복직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공무원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을 엄연히 현행법을 알면서도 야당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치활동을 하게끔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서 전국로 공무원들은 댓글을 달고 정치 대선 개입을 활동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야당에서 제기하는 국정원 댓글처럼 우리 정부에서도 전국 내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비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미래 대통령으로 자신을 언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안철수 후보 측 금태섭 변호사는 출마 포기하고 문재인 대선 후보를 위해 뛰었던 사람, 양보한 사람에게 책임 떠넘기는 비상식적인 얘기라고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이 얼마나 부정선거, 민심 왜곡, 또 밀실 야합 뒷거래 정치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은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도 더 추악한 또 부도덕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혀져야 하고 또 대통령 선거의 뒷거래 야합정치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